부산 상수도사업보험부가 해수담수 수돗물 연내 공급 입장을 발표하자 기장군 기장읍 이장단에서 4일 오전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. 이 자리에 모인 이장들은 주민 공감 없는 해수담수 연내 강제 공급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. 저희들은 무조건 머뭇겠다. 너가 물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라는 이제 기존의 입장보다는 안전성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충분한 그 설명을 하라. 주민들의 스스로 자의에 의해서 선택을 할 수 있도록. 한편 부산 상수도사업보험부는 지난 27일 부산기장 해양정수센터 수질검증연합위원회 발표대로 오는 7일부터 해수담수 수돗물을 기장군 기장읍, 장안읍, 일광면에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해운대구 송정지역은 수질검증연합위의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이번 공급에서는 제외됐습니다.